이 영상을 올드잉글리 10독을 입양하신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강아지가 잘 크고 있다고 보내주신 영상이고요. 지금 강아지는 3개월이 안 됐고 체중은 15kg 나갑니다. 근데 브리드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이 떠올랐어요. 잠시 영상을 중지하고요. 이제 이런 분양 경험이 많다 보니까 또 분양을 한 개를 늘 24시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잘 크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도 해드리고요. 영상으로 또 확인을 해드리고 훈련은 잘 되는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늘 같이 고민을 해주면서 저도 제 개를 키우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켜보고 또 회원들한테 분양한 개들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같이 늘 지켜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3개월도 안 된 개가 15kg로 나가는데 바닥이 미끄럽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대 도시 생활에서 개들이 실내 생활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실내 생활에서 장점도 있습니다. 사람하고 늘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까 대형견은 고관절 탈구가 많이 오고 소형견들은 쓸개골 탈구가 많이 와요. 높은 데서 뛰어내는데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소형견들 쓸개골 탈구가 굉장히 많겠죠. 대형견들은 고관절이 많고요. 근데 성장기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무릎 쓸개골이 안으로 이렇게 무릎이 휘어져 들어갑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면. 그리고 또 이게 앞발목이 바깥으로 틀어집니다. 이 앞발목이 바깥으로 틀어지는 거 우리 여자들 있잖아요. 하이힐 신고 하면 무지 외만증 생기죠. 은발이 돌아가는 거. 걔는 은발이 돌아간 건 아니지만 사람이 무지 외만증 은발이 돌아간 것처럼 발목이 돌아가면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견주께 여쭤봤어요. 발목이 괜찮냐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사진을 보내오고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다른 사진도 영상도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는 좀 일단 끄고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릴 때는 너무 귀엽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 아주 귀엽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놀았어요. 그리고 아주 귀엽죠. 이때는 60일 안 됐을 텐데 60일 다 돼갈 텐데 몸무게가 9kg 나갈 때입니다. 앉아. 앉아라는 명령도 잘 따르고요. 근데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런 사진이 보내왔어요. 아,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실내 생활의 장점 아닙니까? 실내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주인하고 애들하고 한 가족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실내 생활이. 근데 실내 생활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사진 보세요. 발목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 발목이 돌아간 게 사람으로 치면 무지 외반증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물론 진짜로 부위가 은발이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무지 외반증하고는 다르죠, 병명이. 근데 무지 외반증하고 정상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의 무지 외반증으로 비교를 해요. 아직 뭐 전 세계적으로 개의 발목이 틀어진 걸 사람의 무지 외반증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물론 다른 거고 가장 흡사하고 이해력이 이해를 돕는데 가장 빨라서 제가 무지 외반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무 비슷하다고. 그러면 이걸 이제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성장기니까 교정이 되거든요. 요게 현대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야생 호랑이 있잖아요. 야생 사자들. 이런 애들도 보호소에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다 틀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앞으로 눕어버리기도 하고 실제 최고에서 한 7cm, 8cm가 앞으로 눕고 또 옆으로 돌아버리니까 한 10cm, 15cm가 키가 작아 보이고 굽어버려요. 야생인데도.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애들은 야생이고 생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보호소에서도. 근데 타일 바닥에서 실내에서 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생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 도시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앞발이 돌아가면 앞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뒷무릎도 같이 돌아갑니다. 체형이 같이 틀어지는 거죠. 더 심하면 어조비가 됩니다. 더 심하면 팔꿈치도 돌아가요. 근데 이게 앞발하고 팔꿈치가 반대로 돌아가는 애도 있고 어깨까지 돌아가는 애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게 돌아갔는데 뭐 어떤 훈련사가 나와가지고 목줄 말고 어깨끈이 좋다니까
어깨끈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어깨끈을 쓰면서 다니니까 이 고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몸의 움직임이 더 커져요. 롤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도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막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지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장애가 와버린 게도 봤거든요. 어깨끈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고, 그걸 사용하려면 어깨끈이든 목줄이든 알고 사용해야 돼요. 보행을 할때 고개가 자꾸 틀어지고 움직여버리면 안 좋은데, 어깨까지 틀어져 버리면 더안 좋거든요. 체형이 더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교정을 하려고 제가 이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보면, 식기를 조금 높였죠. 식기를 조금 높였을 때 앞다리, 뒷다리를 한번 보세요. 좀 편안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식기를 조금 더 높입니다. 조금 더 높이면 조금 더 편해져요. 아, 이건 같은 식기네요. 아, 이 보이죠? 차이가 느껴지시죠? 지금 요서 있는 거랑 식기를 조금 더 높였을 때랑 자세 안정감이 달라 보이죠?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렇게 식기를 높음으로써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 우리가, 개들은 발바닥에 털이 있잖아요. 털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양말 신으면 더 미끄럽잖아요, 우리가. 마룻바닥에서. 양말 벗으면 좀덜 미끄럽죠. 그러니까 발바닥 패드를, 털을 좀 밀어주면 조금 덜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미끄럽게 인조잔디나 이런 거 깔아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집은 1800평 됩니다. 잔디밭도 밖에 있고요. 잔디밭도 굉장히 넓어요. 조경도 잘 됐고. 저기 잔디밭이 집 마당인데, 저런 곳에서 뛰어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발목이 틀어졌는데, 뛰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때도 교정을 할수 있는 보행을 해줘야 돼요. 교정할 수 있는 보행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식기를 높음으로써 그 밥을 먹는 와중에도 자세를 교정해 줄수 있다는 거.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휘어진 걸 바르지 않더라도 자라면서 올라갑니다. 체구가 올라가면서 발라진다고요. 자세만 유지해주면. 더 무리 가는 행동만 하면. 그래서 그걸 일단 가르쳐 드리고, 또 여기 공개하지 않은, 어떻게 운동을 해서 재활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재활하는지, 여러 재활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제가 이제, 개를 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시연을 하면서 해야 되는 또,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목이 좀 나으면 시연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기로 이제 회원님한테 약속을 했고, 오늘 요 교정하는 방법을 공개된 식기 높이는 방법과 또 이제 공개하지 않은 부분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요 식기도 제가 이 영상만 보니까 몇 센치에라 다 이걸 모르잖아요. 개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10cm 높였을 때 영상을 받아봤고요. 그다음 15cm 높였을 때 영상을 받아봤습니다. 15cm 때가 10cm 때보다는 자세가 훨씬 좋아요. 근데 보통 때는 10cm, 15cm라도 다 무리가 안 가는데 교정을 위한 거면 15cm에서 조금 더 높여서 한 18cm 정도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